미들로 약간 올라와 있는 100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 피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엘토 같은 경우에는 메이어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메이어도 역사가 이제 오래된 피스기도 하지만 이 피스는 이제 뉴욕 메이어라고 이제 엘토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. 이제 그 피스의 음색을 이제 거의 흡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피스를 불어보신 분들도 뉴욕 메이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딱 불어보시면은 뭐 이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 네,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. 그 때문에 TX 같은 경우에 정말 뉴욕 메이어와 네, 흡사한 음색의 피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울리는 장르는 진짜 뭐 재즈에도 정말 잘 어울리고요. 가요 이런 쪽에도 네, 뉴욕 메이어를 쓰는 뭐 모든 장르에 마찬가지로 TX도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음색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서브톤, 러블톤, 플레저레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서브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